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에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에게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.